이데일리 TV입니다. 파세코, 위닉스, 바이넥스, 키네마스터, 모나미, 아담전자, 코리아서큐트 선정됐고요. 한국경제TV는 SK이노베이션, 펄어비스, 오션브릿지, 삼성 SDI, 현대위약, 카카오, 금호석유, 본느까지 담았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한국수혜석유, SGA솔루션즈, LG유플러스, HMM, 삼보산업, 현대차, 월덱스, MVH코리아까지 담았고요. 마지막 MTN입니다. 코나이, 스튜디오드래곤, 한국콜 유니테스트, 알체라, 신세계까지 선정했네요. 네, 오늘의 관심주 중에서 세 가지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좀 꼽아보셨어요? 네, 일단 신세계를 꼽았습니다. 신세계요? 예. 어떤 지금도 이유죠? 지금도 시장의 상승폭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데 예. 조정이 더욱 이어지리라 보고 오늘 뭐 지금 LG화학을 포함해서 배터리주라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주 그동안 지금 옆으로 횡보하거나 밑으로 많이 빠졌던 것들이 반등하고 있는데 이 반등 시기를 이용해서 종목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종목 교체를 한다면은 결국 코로나 피해주를 불리었던 이런 유통업종도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의도에 더 현대서울이라고 오픈을 했잖아요. 예, 대단하더라고요. 인파가요. 네, 뭐 지금 발 디딜 틈이 없다고 예. 하는데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다른 백화점들도 지점명을 원래 붙이잖아요. 현대백화점 압구정, 신세계 강남. 근데 더 현대서울이라고 여의도는 아예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현대서울이라는 이제 백화점의 어떤 그 정지선 회장의 야심작이라고 하는데 뭐 그걸 봐도 아시다시피 백화점에 지금 인파가 많아요. 물론 그게 오픈 효과일 수도 있는데 예. 그 시기가 딱 지금 사람들이 이제 억눌린 심리를 분출하고 싶어서 나가게 되는 걸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신세계도 결국 마찬가지죠. 유통 3사 중에 가장 적극적인 그동안 확장 전략을 펼쳐왔었고 현대백화점이 보수적이다가 이번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고 신세계 그 지금 면세점이 이게 지금 좀 풀리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저기 신세계 강남 면세점 봤더니 출국을 안 해도 그 면세품을 그냥 50% 할인을 해서 살 수 있는 지금 그냥 어려우니까 그걸 네. 재고로도 팔려고 그렇게 지금 부스를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면세점에서 살려면 해외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도 거기서 살 수 있게. 일단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버티고 있는 그 부분인데 그쪽이 풀리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은 지금 내국인이 가도 되는데 면세점 쪽이 그렇게 풀릴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은 몸부림치면서 그러고 있지만 뭐 트래블 버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장관이 새로 들어섰잖아요. 근데 그 장관이 지금 뭐 트래블 버블이랑 백신 여권을 논의하겠다는 멘트를 했어요. 그 트래블 버블 뭐 댓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하루에 5,600명 확진자가 나오는데 누가 해주겠냐 뭐 이런 부정적인 여론도 있던데 어쨌든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하고 트래블 버블을 맺으면 스위스랑 한국은 이제 서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 거품이라고 해서 그 거품 안에 두 나라는 안전하게 있는 거고 다른 거품 밖에 있는 나라는 그 거품 장벽 때문에 튕겨 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고 하면 이 유통업종의 회복과 함께 플러스 알파로 그쪽 부분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기술적으로도 그런 흐름을 지금 반영해서인지 2019년도 이후에 한 번도 뚫지 못했던 20개월 선을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항상 시세는 20개월 선을 돌파하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그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가격적인 전략은 목표가 하나 어느 정도 선까지 보세요? 30만 원대까지는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만 원에서 35만 원이 일단 네. 2020년도 1월 달에 기록했던 최고가예요. 그때 33만 3,500원. 그게 고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1년 만에 그 20개월 돌파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라인까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세계 30에서 35만 원 선까지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오늘 4% 넘는 상승력 나타내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한국콜마입니다. 예. 지금 다 이런 종목이에요. 20개월 그러네요. 선에 한국콜마는 지금 언제냐면은 2016년에 20개월 선이 붕괴된 이후에 몇 년 만에, 5년 만에 20개월 선을 돌파하고 올라오고 있어요. 5년 만에. 그 2014년에서 16년에 사드 보복 일어나기 전에까지는 좋았거든요.
사드 보복 일어나고 나서 화장품이 다 망가졌어요. 중국 소비주랑 오리온이고 뭐고 사드 보복 한 번 때문에 중국 의존도 높은 것들은 다 망가졌거든요. 중국의 무서움을 알긴 알았는데 뭐 중국이 미워도 지금 어쩔 수가 없죠. 의존도가 높은 종목들은 그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화장품 순수하게 화장품 OEM을 하시려면 코스맥스 하시고요. 한국콜마는 지금 HK 이노엔이라는 자회사의 급성장이 지금 네. 여기 지금 깃들여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산 신약이 32호까지 나왔더라고요. 원래 베스킨라빈스 31위까지였는데 32가 나왔어요. 31위 바로 유한양행이 레이저 튼입을 그 수입을 해다가 팔았던 그 랭 저기 그 랭나라정이라고 불리우는 그 약이고요. 32호가 이번에 그 셀트리온이 내놓은 레키로나주 그게 됐어요. 근데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것 중에 LG화학의 제미글로가 지금 제일 잘 팔리고요. 우리나라가 개발한 신약 중이에요. 2위가 보령제약의 카나브예요. 3위가 HK 이노엔의 K캡정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성장성이 있어서 HK 이노엔은 상장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한국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만 원 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6만 원 선까지 오늘 강보합권이네요. 1차 목표가 6만 원 한국콜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또 종목을 보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것도 20개월 돌파한 지 얼마 안 된 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돼요. 20개월 선하고 이경 높은 것들은 네. 불안해서 못 하겠어요. 지금 다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요즘에 빈센조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보세요. 저 정말 좋아합니다. 네, 송중기 씨는 네.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생겼는지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근데 네. 어쨌든 빈센조를 보니 아, 뭐 빈센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시청률이 지금 10%를 넘지 않았어요. 예. 뭐 펜트하우스처럼 30%를 가진 않았는데 어쨌든 공중파에서 요즘 완전 종편에 완전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제대로 된 게 없는데 9% 10%면 엄청 높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공중파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스튜디오 들어가면서 작가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글을 쓰면 히트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요즘에는 사실 동남아시아 중국만 노리다가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뭐 그 넷플릭스에서 지금 스위트홈이 세계 3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유럽에도 우리에게 먹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사실 우리 한국적인 뭐 대장금 같은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이탈리아에서 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럽도 노려볼 수 있다. 이탈리아 마피아 얘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가능성을 봤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10만 원 이하에 있는 이 가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원대에 사서 10만 원 근방에 사서 11만 원, 12만 원대까지 가는 전략이 뭐 지금까지 잘 날아간 것보다 상당히 안 갔잖아요. 예.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거. 이런 걸로 지금 다 옮겨야 될 것 같은 저는 생각이 강력히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10만 원 이하 9만 6천 원대 흐름인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매수 관점으로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1차장의 목표가 11만 원에서 12만 원 선까지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장님 관심주 차례입니다. 네, FNF입니다. FNF요? 오늘 LG화학이 8% 오른다고 8% 올라서 그 좋다고 8%를 더 먹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8%를 반등을 할 때 갈아타야 돼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익을 내고 나와야 네. 된다. 예. 수익을 못 내신 분도 손절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예. 뭐 어차피 다른 분들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제 의견입니다. FNF 같은 경우 지금 의류업종이 괜찮아요. 네. 지금 뭐 FNF도 그렇고 한섬도 그렇고 더 네이처 홀딩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아까 지금 백화점 얘기를 했지만 결국 백화점에 가는 거는 화장을 하고 새 옷을 사 입고 이러고 그렇죠. 싶은 심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MLB가 원래 성장의 모멘텀이었는데 MLB가 아까 면세점 얘기 드렸잖아요. 예. 여행 안 가도 면세품 사게 할 수 있게 되고 지금 또 비행기 타고 면세 여행하는 거 있어요. 지금 잘은 안 됐는데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면세품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되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죠. MLB가 원래 면세점에서 잘 됐는데 이쪽이 라인이 완전 막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해낸 게 중국의 티몰 같은 데 FNF에 MLB를 입점시키고 중국에다 오프라인 매장을 완전 확장을 시켜버렸어요. 지금 예. 시점 그게 잘 됐어요. 그리고 지금 디스커버리가 그 선방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지금 젤레일 업체를 하나 인수했더라고요. 제가 이 지금 에코마케팅이라는 업체가 있잖아요. 기업이 예. 있잖아요. 거기서 오호라의 글루가를 히트를 쳤거든요. 그 업계에서 원래 대싱 디바가 1등이고 그다음에 젤라또레 팩토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오호라의 글루가가 나와요. 근데 네. 그걸 히트를 시켰는데 FNF도 젤레일 시장을 지금 공략하려고 여기 나섰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류랑 이쪽이랑 같이 해가지고 세트로 파는 거, 환섬도 화장품에 진출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는 13만 원,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해서 의류업 중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언택트보다 이제는 콘택트에도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오늘 FNF까지 관심주로 알아봤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선, 손절 라인은 13만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